끼면 될 줄 알았는데 아파요. 홈런은 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을 항상 뒤에서 쳐서 저도 그 잘 맞아야 센터? 뭐 보통 우익수 쪽으로만 많이 공이 가고 앞에서 못 쳐가지고 홈런이라는 거 한 번도 못 쳐봤어요. 제가 야구를 할 때 지금 막 5-6년 돼봤는데 그저까지는 가봤는데 한 번 넘겨본 적이 없어서 넘겨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치는 거 좀 배워서 한번 경기에서 홈런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아직. 그냥 유튜브 보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그냥 주차장 가서 연습 좀 해보고 그러고 친 것 같아요. 유튜브로 공부했을 때 좋은 점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도 좋은데 반면에 굉장히 너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혼자 스윙하는 거 이걸 뭐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유튜브 보는 거 좋긴 좋은데 그냥 참고 정도? 그 정도로 하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팀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홈런볼 제발 좀 그거 꼭 주워달라고 그 케이스도 사놨어요. 미리 이렇게 해놓으라고 해놓고 홈런 치면은 제가 고기 한번 사겠습니다. 한우로. 아유 뭐 깔 거 뭐 있을까? 한우로 가겠습니다. 약속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케이스를 미리 사다 놨다고 홈런 치는. 사놨어요. 한 네 개 사다 놨어요. 네 번 치려고. 근데 아직 하나도 못 썼어요. 일주일에 못해도 한 번 정도.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이고 저희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최대한 한 번 정도. 그다음에 대신에 한 번 오면은 좀 길게라도 이렇게. 네, 시간 되면 두 번까지 보증.
잡기로 잡아준 것 같아요. 막 지금 그 밀어치기랑 이게 치는 거랑 완전히 느낌 확 달라요. 이게 공 진짜 때린다는 느낌? 네. 네. 지금 여기 포인트 선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네. 여기인데 지금 기존에는 여기서 쳤어요. 여기서. 네. 요 앞에서 치는 거랑 그 다음에 팔로 치는 게 아니라 하체, 골반이랑 하체로 친다는 거야. 그래, 이 처음 쳐봐요, 여러분. 아, 이런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아. 센터랑 좌익수 쪽으로 네. 이쪽으로 1년에 한두 개밖에 못 쳐봤어요. 다 주쪽으로 밀려서 주쪽으로 다 나는데 오늘 저쪽으로 안 나가요. 네. 골반, 골반, 골반. 5, 7, 4, 5, 6, 7, 8, 9, 잡아놨다가 보이면 그냥 어때? 골반 이 먼저 돌아가고 등을 펴고 이 두 가지만 일단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방망이를 돌렸는데 그 일전에 그냥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고 배웠을 때랑 지금 보고 이제 코치 해주시고 골반이랑 등만 잡아도 일단 타구 질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네. 센터랑 레프트 쪽으로 일단 많이 가고 밀려치는 버릇도 많이 거의 줄었어요. 거의 없어졌고 일단은 공 맞는 소리부터가 달라졌다는 거. 네. 공을 예전에는 뭐 공이 밀려서 나간다는 느낌? 근데 지금은 공을 막 빵빵 때린다는 느낌? 그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맞고. 그래서 오케이. 야, 이거 이게 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예. 예전에 홈런 치시는 분들 보면은 공이 막 깡깡 맞고 넘어가는데 안 되길래 왜 안 되나 했더니 다 이 양은 배워야 돼. 그래서 운동은 모든 운동은 배워야 해. 뭐라고? 테이핑을 하긴 해야 되겠어요. 아. 테이핑 안 하면 다 터진다니까.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한 거야 지금. 어? 벗겨졌어요. 멀쩡한데? 야, 여기 시커매가지고. 아 벗겨졌는데 그거 시커멓게 여기 물이 들은 거야? 네. 장갑이 가죽이 그러네요. 자세로 잡아 무조건. 아 잡고 있어야지. 네? 둘,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씨. 하나, 둘. 아니야. 이제 슬. 하나, 둘. 다시 잡아. 무, 무너지고 난리 났다. 아이고. 자, 마지막. 마지막. 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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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대로 쳐봐. 다시. 마지막.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 네. 수고했어. 아, 수고했습니다. 처음 레슨이라는 거를 야구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처음 받아봤는데, 일단은 총체적인 평은 아, 이래서 운동을 배우고 해야 돼. 예, 요거 느꼈어요. 예. 모르겠어요. 딴 데는 안 받아봤는데, 일단 굉장히 빡셉니다. 예. 왜 코치님 빡세요? 예, 손 물집 다 터졌고요. 근데 계속, 마지막 계속 하세요. 예. 헬스장 온 줄 알았어요. 예. 일단은 배우니까 확실히 타구 질도 많이 좋아지고, 방향도 좋아지고, 일단은 그 전에는 니 폼도 내 폼도 아니었었죠. 그냥 뭐 그냥 인터넷 보다가, 야구 보다가 좋아 보이면 폼 따라하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바쁘고만 하다가, 점점 그냥 집에 와서 계속 연습해야 되겠지만, 지금 배웠던 요 폼, 요 스윙 계적이나 뭐 이런 거 계속 연습해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하려고요. 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요 배운 대로 열심히 해서 꼭 홈런 치고 싶습니다.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든데, 일단은 자세가 좀 더 힘들었던 게, 신경을 다 쓰고 천천히 이제 자세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니까는 안 쓰던 근육 되게 많이 쓰게 되고, 이제 오른쪽 무릎 있는데 근육 이쪽에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뭉친 것 같은데, 그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 스윙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스윙 나가면 끝나는데, 이거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움직이니까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치는 거는 하체가, 아니 손바닥이 힘들고, 네. 손바닥이 아프고, 이제 자세 잡을 때는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무릎, 허리, 옆구리 관리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결리더라고요. 네. 아, 재미없는데, 홈런을 치고 싶다는 일념 하나가 바뀌었죠. 네. 재미있는 거라, 솔직히 뭐 이론이랑 그 자세는 제일 재미없잖아요. 치는 게 제일 재미있지. 아이고, 한번 했는데 뭐 두 번째 보고 못하겠어요. 뭐, 예, 뭐 다섯 시간만 아니면 하죠. 예. 그때 그 친구처럼 1500개를 친다고 하면은? 제가 요즘에 스케줄이 좀 바쁘긴 한데, 일단 최대한 한번 맞춰보고요. 예, 가능하면, 예, 뭐. 1500개 도전할 수 있겠어. 아니, 1600개 쳐서 1600개. 1600개요? 1600개요?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아까 뭐 테이핑 안 해도 된다면서. 장갑 두 개 끼면 될 줄 알았는데 아파요. 아파요. 이게 막 까맣게 누르고 아파요. 예. 예, 아무튼 오늘 뭐 처음 왔지만 뭐 굉장히 굉장히 지금 무한한 가능성을 제가 저한테 발견한 것 같고, 예. 앞으로 계속 와서 배우면 홈런은 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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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